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늘 한 주간 새로운 힘, 살아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먼저 찬양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주의 자리에 내려가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 은혜의 바람이 타고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하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길 원합니다. 마저도 다 주.
찾는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리신 계획과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한 가지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 여기 세우진 성전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모두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께서 신령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옵소서. 가을 들녘의 곡식들이 때를 따라 알곡으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성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화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외적 위협과 대내적 긴장 상태로 인해 나라의 정치 경제가 혼란하고 전쟁에 대한 걱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풍 전화 같은 상황일지라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비전을 갖고 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 중인 고3 학생들의 진로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도하며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이들을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성령께서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임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실한
한월교회만의 인사입니다. 함께 옆에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반대쪽도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실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저희 김윤식 집사님, 이민서 집사님의 아이 우리 시우와 시윤이 인큐베이터에서 나와서 이제 집중치료실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 집중치료실에서 이제 일주일 정도 좀 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그 김윤식 성부님 집사님 가정과 또 우리 시우 시윤이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2017년 후반기 1일 부흥회가 11월 5일 첫째 주 우리 이덕주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저희 감리교 신한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님이시고요. 저도 이제 학생 때 수업을 몇 번 들었는데 참 좋은 말씀들, 좋은 수업들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저희 한국교회 옛날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자로 살아나가야 될지 그 수업을 통해 배웠는데 아마 저희 한울교회 오셔서도 그 말씀을 좋게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모두 참여하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인 11월 19일 저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추수감사 예배가 또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울 말씀기도에 형제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자매님들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청년부는 한울 청년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한울 세문관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울 새가족 과정 셋째 주 과정이 엄세호 목사님과 있을 예정이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엄세호 목사님을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울 예배 안내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울 마음 나눔 해외아동 해외선교 급식 지원 초원에 마음과 물질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시면 잠시 그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네.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새 얼굴은 없지만 늘 저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 예배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새로운 마음 갖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격려의 박수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아멘. 네, 하늘성가대 찬양 하시고 이제 하늘성을 찬양 후에 이성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 저희께서 성령의 열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성령의 열매를 좀 찾으면서 또 열매를 맺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좀 생각도 많아지고요. 또 되게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겠다. 이런 거겠다.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실은 그런 것들도, 아,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면 되겠다. 실은 그런 마음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신앙이라는 것도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이구나. 좀 점검을 좀 한번 할게요. 사랑. 어떤 사랑이죠?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 기쁨. 어떤 게 기쁨이죠? 자기 몫의 짐을 당당하게 지는 거. 어떤 게 형평이죠? 자기 경험과 시야를 넘어서는 게 형평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좀 더 범위가 넓다고 할까요? 저희 지난주에도 세 가지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인내. 어떤 게 인내였죠?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래 참으면 내가 참지. 참아야지. 이게 오래 참음이 아니라 선한 일을 끝까지 가는 게 인내고, 친절이라는 것도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친절이고, 생각해보니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친절해야지 이건 친절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만날 때 기회가 있을 때 친절한 게 친절이고, 선함이라는 것도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다 나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리고 맺힐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입니까? 그죠? 이런 게 열린다면 정말 행복하고 또 정말 살만, 내가 살만 난다는 것이 좋거든요. 꼭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꼭 알려줘야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이런 화평이 있다는 걸, 이런 게 바로 오래 참음이고, 이런 게 선함이란 꼭 알려줘야지, 꼭 전해줘야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거 전해주고 싶으십니까? 여쭤봤는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여러분,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근데 이제 열매가 열릴 겁니다. 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려다 보니, 실은 우리 하늘 가족 가운데 이미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 실 있더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양한 분야에서 열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분들은 실은 하늘에 와서, 하늘을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 가정 분위기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있다. 손들 잡고 나눌게요. 근데 그런 거 있으시죠, 그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도전하고 있고, 또 우리 하늘께는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하늘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평생은 나는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라고 해왔던 것들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분에게 배운 학생들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대단한 일이죠, 그죠? 또 게다가 직장에서도 꼭 학교만이 아니라 그게 뭐 사업이든 아니면 가게든 그런 내가 있는 뭐 학생들이라면 학교에서, 그죠? 내가 있는 반을, 내가 심지어는 직장을 바꾼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꿈을 갖고 새로운 직장을 갖게 되신 분도 계시고, 도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내가 있는 곳을 바꿔갈까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뿐일까요? 실은 15년 동안 우리 하늘가족들을 만나면서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죠?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던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른분들, 실은 그걸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런 열매가 정말로 맺혀지는구나. 여러분,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가끔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1년 중에 열매가 맺는 게 한 몇 달 열리나요? 길어야 한 달, 그죠? 열매가 딱, 우리가 따먹을 수 있는 것. 그거 딱 적긴 한 달 정도 되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더 길고, 또 실은 그 과정이, 아,
언제 따먹어가 아니라 실은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 알아요. 아직 이렇게 크고 있구나. 아직은 좀 덜 익었지만 나중에 익을 거구나. 지금 떨어졌으니까 이제 저걸 통해 씨가 심겨지고 자랄 거구나. 실은 그런 것들을 믿고 나누면서 가는 게 우리 교회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한옥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 열매를 나누고 있었고 싶은데 이런 열매를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이런 열매가 열리는 걸 막을 법이 없다니까 열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열매가 열려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가 아닌데 제가 5장 시작부터 그 얘기했거든요.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5장 6장에 나온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여기 나온다.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바울서신의 마지막에 어떤 이렇게 살라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야 항상 기뻐하라 그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신앙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읽을 때 앞에 어떤 아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얘기를 해놓고 나서 그 뒤에 거는 우리가 진짜 가야 된 길이라기보다 그냥 윤리적인 설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이렇게 살아나고 지나갔었거든요.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한 장당 한 2주 걸로 왔거든요. 지금 벌써 이 6장만 6주째 하고 있어요. 6주째 하고 있고 심지어는 5장부터 따지면 그 성령의 열매부터 따지면 이게 지금 8번째 그렇게 가는 이유가 아 이게 진짜 우리가 도전하며 가야 될 길이구나. 그 마지막에 바울이 심지어는요 내가 진짜 이게 하고 싶은 얘기다라고 한 번 더 축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를 적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여섯 개 서신에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만 큰 글자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그전까지 쓰라고 하는 거 이거 디모데인지 디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쭉 읽고 내가 얘기할 테니까 받아 적어. 쭉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좋아. 마지막은 내가 직접 써야겠어. 그러고 나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글자라는 것 때문에 가끔 바울이 알았던 그 가장 큰 가시가, 몸의 가시가 안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그럼 나머지 여섯 개도 다 그렇게 썼어야 되는데, 그건 없으니, 안지를 일단 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왜 크겠어요? 언제 크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통 요 글자 크기가 요게 크기가 330 장가 그러거든요. 갑자기 왜 그렇게 88로 이렇게 쓸까요? 강조할 때 그죠. 크게 쓴다는 건 꼭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어찌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추약해서 이야기해요. 그걸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나눌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 기억나요? 저희가 지금 하도 딴 얘기를 들게 해서 할례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다는 건지 좀 다시 그랬었지? 기억하시죠? 근데 할례라는 건 기본적으로 누가 받아요? 유대인들이면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 1년 안에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건 유대인이 아니라 누굴까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태어날부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됐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다시 멀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거예요. 할례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유대인이고 특별히 할례는 유대인 남자들이 많은 것이니까 내가 유대인 남자라고 잠깐만 생각을 하세요.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리는 할례를 받으면 내 몸에 새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시리 향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걸 그때마다 생각해요. 심지어 여러분 그 당시에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 식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학교는 남자밖에 못 갔으니까 남자들이 체육할 때 그리스 뭐 그림 나오듯이 다 빨간색으로 체육을 했거든요. 그런 거 아는 거예요. 누가 로마인이고 누가 유대인인지 알게 돼요? 못 알게 돼요? 알게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을 알리는 게 솔직히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저는 진짜 여러분의 카톡 메시지와 카톡 프로필과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든지 인스타든지 그쪽에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 제가 얘기 가끔 하는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어요. 만약에 좀 부끄러우시면 영어로 쓰세요. 영어 잘하지 안 읽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구절 그냥 이렇게 딱 써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 그러고 안 읽고 지나가요. 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는 게 내 삶에 도움이 돼요. 제가 그걸 너무 잘하는 게요. 여러분, 제가 인천 성산교회 목사님 막내 아들이라는 걸 제가 간 곳에서 모르는 곳이 없었어요. 어디 가나, 왜냐면 뭐 1,000명이 넘는 교회니까 그 지역에서 저희 아버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제가 어느 학교를 가나 어느 학교를 가나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다 그곳에 계셨거든요. 또 저희 친구들이 그곳에 있고 알 수밖에 없었어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차에다가 그러니까 가끔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컬러링에 가끔 하잖아요. 그래서 컬러링 바꾸라고. 아니, 저는 계속 가보려고요. 왜냐면 저에게 모든 전화가 오는 사람이 제가 전화번호 잘못해서 나오거든요. 그 사람 나를 위해 죽으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조심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제 칼로리가 못 듣는다는 게 좀 민족이라서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데 걸림돌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런 거였어요. 게다가 할례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할례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는데 제가 지하님 데려오느라고 창문도 좀 늦게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도 나오는데 구세군은요 그 교회 올 때 군복 같은 거 입어요. 혹시 아세요? 군복 그러니까 이상한 군복 같은 거 있으면 구세군이에요. 근데 거기도 교회예요. 정상적인 우리 같은 미국에서 시작한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근데 딱 보면 알아. 저기 구세군이구나. 또, 어떤 날 보면, 이렇게 온 가족이, 그러니까 주일날은 보통 온 가족이 나고 편하게 옷을 입잖아요. 근데 약간 정장틱하게 온 가족이 같이 입고 여성분들은 풀세팅이 된 상태로 가족이 함께 나가면 찾게 돼, 못 찾게 돼, 혹시 성경책을 들고 있나? 그게 들고 있던데 가방을 들고 있으면, 아, 저기는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그 얘기 중에 또 나오죠. 예배 끝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엘리베이터에서. 아,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만약에 누가, 야, 이럴라고 전에 뭐 해? 워낙 예배 가야 돼? 실은 그거 자체도, 그죠? 그리고 나서 주일날 끝나고 식당 가보셨어요? 다 김밥 드시느라 안 가시죠? 식당 가보시면 주일날 식당에서 이렇게 점심시간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 꽤 많이, 교회에 대한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외부인들이 일상복이 아닌데 약간 이런 옷을 입고 또 둥그렇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복장도 뭐 저 같은 경우는 양복 입으니까. 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아, 된다. 된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 같은 거 한번 걸어놔 보시고요. 차에다가 뒤에 뭐 이렇게 성경 말씀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놔 보세요. 그러면 운전할 때도 고민이 됩니다. 나쁘지 않다니까요. 십자가 갖고 다니고 뭐 그런 게 나쁘지 않다니까요. 근데 왜 도대체 바울은 할례랑 싸우는 걸까?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이 이레나 샌들러라는 분 기억하시죠? 정말로 폴란드인으로서 심지어 그 당시 그닥 평가가 좋지 않았던 유대인,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 주로 사채를 썼거든요. 사채를 하고 금융업 쪽에 있었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왜냐면 심지어 이분은 붙잡혀서 고문당했다고 그랬죠. 정말로 죽음에 가까운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지켰던 이유 7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 이 말씀 때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종교나 인종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도와야 한다고 배웠어요. 여러분 7살 때 돌아가셨다니까요. 아버지가요. 우리나라에 8살 9살 때 근데 그 아버지가 그 8살 초등학교 1학년 딸에게 내가 봤던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게 좋았다라고 전달이 된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요즘에도 신학교 가는 친구들 이렇게 자소서를 봐주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이에요. 뭐라고 쓰냐면 자기는 자기 아버지는 시골교회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으로부터 사랑과 섬김과 나누기 그리스도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라고 썼는데 너무 식상한 말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 그걸 썼다고 얘기할 때는 두근거리던데요. 왜냐면 그 친구의 동생이 저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게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나는 아버지가 시골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지만 우리 아버지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살고 계시고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었다고 고백하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그냥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맞죠? 그런 성령의 열매를 지고 가는 삶 실 이런 거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함께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먼저라고 안 하고 우리가 먼저라고 읽어볼게요. 좀 시작.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맞아주고 우리가 먼저 받아주고. 여러분 그런 삶 그래서 이레나 샌들러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 자녀에게 이레나 샌들러의 아버지처럼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경험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단의 사람들에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신앙이라는 거 말이야 그거 나쁜 거 아니지만 야 누가 어떻게 다 그렇게 살아.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할례를 받아. 할례를 받아. 그렇게 뭐 신앙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그런 거 말고 몸에 할례를 받아.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세례만 받으면 다 돼. 세례 받는 순간에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으니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세례 주는 게 세례 받은 게 대단한 것인 거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뭐 12월에 또 세례자 교육을 하고 하겠지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미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세례 왜 받을까요? 내가 마음속에 믿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한글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아, 좋았는데 이건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게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고 또 그냥 세례가 아니라 한글교회 어느 정도 세가족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럼 어느 정도 일단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세례라는 건 이런 거구나 라고 결단하고 받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 세례만 받으면 돼 세례 받으면 우리가 뭐 다 천국 티켓 받은 거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요 지금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이레나 샌들러의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난 정말 루터처럼 난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난 살고 싶어. 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믿어 라는 사람에게 야 수 없어. 그냥 세례만 받고 주일날 예배만 빠지지 않고 나와 그러면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될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천만 성도를 자랑하던 때가 있어요. 한국인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며 천만 성도가 되면 정말 이 땅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천만 성도 넘었거든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어떤 장군님께서 문제가 되었던 장군님께서 간증 시간 작년 어떤 교회가 간증 시간에 내가 장군이세요 이 땅에 군대 오는 사람들의 75%에게 세례를 주겠다고 아멘 아멘 했는데 여러분 그게 자랑이 되지 않아요. 실은 제가 5년을 중고등학교에서도 일하잖아요. 일하면서 실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듣는데 안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서 세례식을 안 해요 제가. 이유는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더라고요. 어떤 기독교 학교는 뭐 몇 프로가 세례를 받았다 막 이걸 통계를 내서 자랑을 해요. 90%가 세례를 받았다. 아니 세례 받기 위해서 교육 실은 그 학교가 절대 강화 쪽을 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로 기독교를 30%밖에 안 하는 학교에서 90%의 세례를 줬는데 그 90%의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을까? 학교가?
왜냐 학교는 나중에 졸업하고 나 못 만나잖아요. 아, 결단시키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소한 그게 자랑이 될 수는 없다.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몇 명이 교회에 왔고 몇 명이 꽉 채웠고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심스럽게 아 최근 3주 동안 너무 부끄러웠던 일이 있어서 혹시 한양교회 분들도 오해하실까봐 이 얘기는 해요. 제가 수요일 때도 했고 심야기도회 때도 했고 실은 아침 새벽기도회 때도 했어요. 뭐냐면 3주 동안 저는 나 없이 줄 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요즘 말로 쪽팔렸어요. 왜냐면 꼭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역사가 6천년이라고 믿는 것처럼 이야기 되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실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은 지구론이라고 말해요. 이건 론도 아니에요. 론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6천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에 쓰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과학이라고 말되어지는 건 창조과학이 아니에요. 한옥교회는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카톡에 이런 게 오고 다녀도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여러분 창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 정말 기독교인들은 그걸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 지금 눈이 안 맞추셨죠? 안타까운 게 지금 좌우를 돌아봤는데 눈이 한 명도 안 맞추셨거든요. 다시 한 번. 와, 이렇게 들고 안타까운 거 이렇게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은 뭐냐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우리 같이 옆에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게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돈이나 그것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목적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고 그래서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믿는 게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학교가,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고 믿는 게 창조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걸 찾아갈까? 사회과학도 있지만 물리과학, 초지물리 같은 과학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과학 속에 찾다 보니 뭐 아인슈타인이나 막 이런 엄청난 천재들이 다 신앙이 되거든요. 빅뱅 이론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외우려고 했는데 그죠? 지우스로 시작하는 빅뱅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프랑스 신부거든요. 그분이 이탈리아 신부가 근데 이탈리아인 것 같다. 왜냐하면 그 바티칸 소속이었으니까 그분이 신부님이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리고 지금 서울대에서 천체 물리학과에 전설처럼 불린 몇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신앙인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연구에서 밝혀낸 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138억년을 만드셨고 그 중에서 지구는 46억 전에 만들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 말씀 길게 들으시고 설교가 길어질까 못하겠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가 숨을 쉰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제가 내년에 저 일일봉회 때 한번 서울대 교수님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모셔서 한번 듣고 싶어요. 한번 듣고 싶어요. 괜찮겠죠? 괜찮겠죠? 한번 손원영 교수님인가 그분은 전설로 불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창조 과학을 한다 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저기 가요.
그 그랜드 캐년을 가요. 그랜드 캐년을 가서 이때 만들어진 거다, 이게 6000년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랜드 캐년을 보고 짓고 6000년이라고 말한다는 이런 거예요. 제 나이가 지금 44시잖아요. 44인데 제가 만약에 2년 전에 흉터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얘기하는 거죠. 이 흉터를 봐라. 내가 태어난 지 2년 됐다. 이해가 되세요? 내 몸이 2년 전에 난 흉터를 보며 이게 2년 된 거라고 말하는 건 똑같다고. 막 그분이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 어쩔 수밖에 없냐면, 제가 그것 때문에 댓글 달린 거 말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 과학을 배우는데 이게 뭐 이걸 믿으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밑에 달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러다가 뭐 우정학 교수님이나 그 선원일 교수님 책을 읽고 다시 하나님 찾겠다 막 이런 얘기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이 땅에 6000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왜 과학이 아니냐면, 이것만 봐주세요. 과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든 여러 가지 진실들을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신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38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그 찾아냈거든요. 근데 창조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창세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놓고 나서 6000년에 맞춰라. 지구 역사를 6000년에 맞춰라. 그러다 보니 어떤 게 나오는데요? 공룡이랑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된대요. 공룡이랑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고, 근데 지금 공룡이 없으니, 공룡이 없는 이유를 가장 잘 증명하는 게 노아의 방주라는 거예요. 왜요? 노아의 방주엔 그 큰 공룡이 탈 수 없었대요. 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번에 장관 후보자께서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 과학적으로는 지구는 46억 년 전에 만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과학적으로는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고 그분 스스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가끔 창조과학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서울대, 그분이 카이스트 교수거든요. 카이스트 교수,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또 한 번 또 있어요. 서울대 교수 중에 한 번 또 있어요. 그분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공학자예요. 공학자, 자기 분야가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끌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걸 갖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팟캐스트에서 과학 관련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너무, 왜냐면 그분들도 매주 방송을 하는데 도대체 이 얘기가 3주가 나올 거라고 그 사람들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3주 동안 이 얘기가 없이 주셔놨고, 심지어는 앵커 브리핑까지 나왔으니까, 인터뷰에서. 근데 막 얘기하면서 그런가요? 한 분이 도대체 왜 교회가 여기에 매달리죠? 왜냐면 그분들이, 안타까운 게 거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그분들은 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분들이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들도 교회가 욕먹는 게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녔으니까. 왜 교회가 이런 데 신경을 쓰죠? 왜냐면 성경에, 이게 그 교회 안 다니면 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라고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분명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심지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청년들이 교회에 못 있게 만드는 이런 이야기에 신경을 쓰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패널이 이렇게 말해서, 그분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맺으면 사는 건 어렵잖아요. 아, 그걸 듣는데 그냥 얼굴이 제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제 얼굴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우린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이 땅이 사랑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맞으세요? 아멘이 크게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사랑이 가능해요.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랑 상관없어 보인 6000년 그 정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시절로 돌아가게 하얀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박해라는,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유대인이 되고 나면 로마 제국 하에서 유대인들이 받은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냐면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방인이어도 내가 유대인이 되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어떤 그런 박해들을 받지 않아도 되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40년 안 끝나버려요. 70년에 유대인들이 망하니까 똑같은 박해를 받거든요. 그 잠깐 동안에, 근데 여러분 이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박해인가 아까 말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나눠주는 이 길을 가는 것,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박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됨이, 하나님의 자녀 됨이, 예수의 제자 됨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지만 오래된 과정이 필요한지. 그래서 저는 제가 웨슬리인이니, 제가 메소디스트 감리교인이니 자랑스러워요. 왜냐면 감리교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화모드, sanctification.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과 함께 그렇게 성화되어질 수 있다. 거룩하여질 수 있다. 우리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을 향해 걸어가서 완전해질 수 없지만 그것을 꿈꾸며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 감리교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요즘 은진 전도사님이 요즘 웨슬리 신학에도 배우는데 보고 목사님 웨슬리 너무 멋있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발표하세요. 아니 진짜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침필로 썼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할례 정도가 아니다. 우린 이렇게 가야 된다.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나는 정말 그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예수의 십자가 얘기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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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거. 다시 정리합시다. 어떤 사람? 어떤 기쁨? 자기 목숨을 지키는. 어떤 화평? 자기 경험과 시야를 넘어서. 어떤 인내?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어떤 친절?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 어떤 선함?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다 나은 이라는 그런 선함.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만 나는 가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에 여러분 우리 한옥교회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조금 부끄러우셨죠? 난 아닌가 보다. 딴 사람이 그러고 있나 보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도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열매를 맺다가 그만 좀 뒀죠. 열매를 좀 맺으려다가 그만두고 막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면 있어서 부끄러운 건데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오늘 듣기는 오늘 기회가 나오네요. 오늘 나눌 열매의 주제 뭐였죠? 신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그 단어, 큰 피스티스. 제가 이 할라우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피스티스거든요. 원래 뭐가 이 피스티스 번역이 돼요? 믿음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런 뜻이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믿는 마음, 신앙. 근데 일단 믿는 마음, 그럼 또 믿는다는 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꼭 그렇게 얘기해 주시나죠. 또? 남에게 의지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 세 번째 신앙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실은요 세상에서 말한 믿음 이 정도예요. 왼쪽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거 이런 거죠. 의심하지 않는 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건데 자꾸 느낌이 결국 의심할 것 같죠. 결국에 저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인 거죠. 신앙, 2번의 뜻, 3번의 뜻. 그럼 신앙이라는 뜻은 뭔가 믿으신의 우러를 아닌데, 여러분, 우러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우러른다. 이 고개 든 거예요. 그거예요. 위를 향해 고개를 의젓이. 근데 그날은 안 돼요. 의젓이 쳐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좀 시작.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다. 저건 잘못될 건 의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공경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건 아닐 건데 이게 아니라 와 도대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저 신학이 될 때 그 얘기 계속 반복했었거든요. 여러분 솔직합시다. 우리는 아직 성경을 잘
몰라요. 왜요?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 이사야에서 어렵죠.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상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봐요. 우리 학생들 정확히 대답해요. 수학이 싫어요? 우리 수학을 몰라요? 수학이 싫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 수학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싫은 게 아니라 알면 재밌으니까요. 안 믿기시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게다가 이 피스티시라는 단어도 이런 뜻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설득, 신용, 확신, 꾸준함. 뭐냐면 정말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믿고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 여러분 지금 처음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몇 번째요? 일곱 번째 그 성령의 열매 신실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꾸준히 말씀대로 사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사는 일이지 믿음이 있다는 게 교회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 정도로 판단된 일이 아니에요. 사는 일, 삶이라든지 사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삶이고 삶이 믿음이요. 믿으십니까? 이거 증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신 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한 주 동안 난 정말 그래 사랑한다는 거 남의 집을 지어주는 거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게 사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땅에 옳은 사랑이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몫의 짐을 감당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몫의 짐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성장하고 계셨다면 그래서 와 내가 좀 뭔가 해냈네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나랑 똑같은 생각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경험과 시야를 넘어서기 위해서 도전하고 내 시야를 넓히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화평을 믿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안 할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이번 주 금요일날 한번 보내드렸잖아요. 정말 내가 낙심하지 않냐고 바른 아름답고 가치 있고 보다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냐고 그렇게 사셨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한 일이 있는데 이종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화여고 교목이셨어요. 교목이셨고 지금 이제 하셨고요. 네, 이종현 목사님이라는 제가 성재 교수님 조교일 때 그분과 함께 실제로 이화여고를 탐방을 가서 인터뷰도 했었고 나중에 성재 교수님이 하신 학교교육연구회라고 한 세미나 때 가서 룸메이트랑 인연을 했어요. 그래서 한 3박 4일을 둘이 붙어 다녔어요. 많은 얘기 나누고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어떤 기회가 돼서 그분이 나오신 그 CTS 방송 하나를 좀 제가 보게 됐어요. 그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앵커가 이제 목사님께 원로이시니까 어떻게 한국인 기독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로 여쭤봤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좀 화낼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뜨겁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이제 못되게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주제나 그런 얘기도 차고 뭐 국회도 찾아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뭐라 했냐면 종교 시간이 이제 지금은 뭐 성경이 안 그래요. 교회도 아니고 종교라 해서 이제 교과서가 거의 뭐냐면 반 이상이 타종교를 가르치는 거고 기독교 일부 가르치고 교과서를 이렇게 예. 편찬하다고 그래. 예. 그걸 이제 가르치는 시간에 기독교를 얘기할 때 학생들이 종교 시간이 없앤다면 학생들이 반발을 일으키고 나와서 난리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저 뭐 더 얘기했긴 했었는데 근데 실은 이 부분을 보는데 실은 이게요 제가 만약에 이제 한월 종교교육을 배우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한테 신학의 후배들에게 제가 해준 얘기거든요. 아 종교 시간이 제일 중요해.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한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은 예배가 더 중요한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만나고 나서 예배를 만나는 그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돼.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얘기였거든요. 전 제가 생각한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언제 이분께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배운 것 같죠 제가 이분께. 아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배우고 온 거구나. 배우는 거. 그리고 제가 우리 이종현 목사님께 얼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밤의 디스코쇼 이종환 돌아가신 동생. 목소리 좀 비슷해요. 생각 그렇게 들어보면.
그리고 제가 이분 때문에 제가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거든요. 은퇴하시기 전날요, 이렇게 찾아뵀어요. 이제 뭐 인터뷰 시간 제가 못 가서 찾아뵀는데 목사님이 딱 선생님 왔어 그러더니 손에 목장갑을 끼고 가서 뭐 하고 계셨더니 일하지? 제가 그 목사님이 배운 게 있어요. 아, 교목은 은퇴하기 전날까지 목장갑을 끼고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근데 이것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는데 이번 주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는 이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이것 때문이었어요. 실은 목사님이 그 이화여고를 가면 유관순 기념관이라고 정말 엄청난 강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강당에서만 부흥회를 네 번을 했거든요. 이화여고 두 번, 외여고 두 번. 근데 할 때마다 야 진짜 여기는 예배할 만하다. 일단 의장, 책상 의장 깔아도 되고요. 다 극장식으로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났냐면 그 유관순 기념관을 그 건축은 74년 했지만 2005년인가 그쯤에 그걸 이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리모델링 하는 책임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건축 책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목사님께서 그렇게 주관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예배 맞게 목사가 아니니까 그걸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났냐면 제가 사실 지난주에 좀 짜증나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왜 짜증이 났냐면 그런 게 아니라 뭐 오디토리움에 소리가 안 나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뭐가 안 돼요. 그런데 뭐 하지만 제가 와요. 또 갑자기 뭐 평화에서 뭐 안 되면 저한테 연락하지 않나요. 안 돼요 그러면 어쩌라고 어쩌라고 라는 생각을 제가 두 번 했고 지난주에 두 번 했는데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야, 실에 그 이유가 실 로고 만들 때도 저 스피커 모델명을 정한 것도 저랑 제가 이제 저는 전문가 아니니까 부탁해서 정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실 여기 있는 선도 제가 다 까서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이 아, 내가 만약에 이종현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목사님께서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제가 알지 못했다면 아마 전 이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저는 와서 아, 여기 원래 예배들이 강당이었잖아요. 강당이 스피커는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 뭐야 여기 음향이 왜 이래. 아, 방송만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좀 배우시죠. 저 그랬을 것 같은 거. 이해가 되시죠? 제가 그러고 심지어는 다행히 교정교 당에서 다행히 다행일 때 관리자분들이 욕하며 도대체 왜 이래? 아, 좀 신경 좀 써. 예배 신경을 안 써 우리 교회, 우리 학교는. 제가 그랬을지도 모르겠는 거 맞죠? 맞죠? 그 제가 목사님께 장문을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앞에 두 가지 했던 건데 이거 처음이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불평 불만을 하며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그래도 같이 시스템을 만들어가며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답이 되게 쿨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 자기 하기 나름이겠죠. 되게 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칭찬해주신 얘기가 좀 있었고, 맨 마지막에, 저 이 맨 마지막 얘기가 그때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와닿았어요.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처음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왜 좋은 시간일까 생각을 해보니, 지금 은퇴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장하고 노력할 수 있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그런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다 짧은 부분이에요. 들어주세요. 이제 한번 선교다라면 선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런데 학교를 학교답게 하기 위해서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럼 이걸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학교를 실 나와 아나운서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를 학교답게, 학원을 학원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해야 될까? 여러분, 신실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정교회 됩시다. 꾸준히, 내 삶 속에서. 신실함이라는 거, 꾸준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꾸준함을 일단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 인정합시다. 여러분, 나는 믿는데 잘 안 되려고 하지 맙시다. 잘 안 되는 건 잘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 배우고 결단하고 살다 보니까 도전하다 보니까 와 열매가 맺어지니까 성장하니까 또 나누시고 더 성장하고 싶고 끊임없이 성장해간 우리 집시다. 그래서 믿음을 보통 여정이라고 부르고 끊임없이 가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거는 뭐죠? 이거는 다음 시간. 다음 시간에. 왜냐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성령의 열매 중에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절제예요. 그래서 절제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갑시다. 여러분 바울의 친필 서신 부분을 오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떠올립시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사하고 나눠주고 나눠주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란 건 뭐다? 신실합니다. 신실함이란 뭐다? 꾸준합니다. 그래서 묻고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교회다워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 나중에 듣는 거죠. 야 너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구나. 믿음의 여정 속에 있구나. 그 여정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근데 여기 사실 그런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그냥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가기 쉽다 어렵다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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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면 용기가 나죠 또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그렇게 살짝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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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사는 게다가 너도 알려주는 거야 바울처럼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다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우리가 바로 하늘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간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부르던 이찬의 찬송 찬양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왕성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금요일날 그 얘기 했었거든요 희망 기도할 때 교만은 혹시 금요일날 오신 분들 얘기했어요 교만은 뭐다? 교만은 게으릅니다 게으릅니다 교만은 게으릅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건 게으릅니다 여러분 6천년 이야기 하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게으른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더 과학을 배우셨다면 윤석철 교수님이나 우종학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우주의 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 더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만 즐거워하다 보니까 깝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신실하게 갑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들 구하며 하나님 믿음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 믿음이란 말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그런데 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잘 몰랐던 거거든요.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믿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희망차게 위를 바라보며 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 학교, 직장,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룬 것, 근데 우리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거니까 물으며 도전하며 만들어가며 성장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저 물으며 갈게요. 저 기대해볼게요. 제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하나님 이번 주 저 그 길 빠지지 않고 갈게요. 저 아침 예배 새벽 기도 나오지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저 도전해볼게요. 물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먼저 역사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길 도전하며 성장하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곳을 위해 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장하는 이번 한 주 되겠노라고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원에 함께하여 주님 찾고 있는 우리 하늘 가족들,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가운데 그조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마음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를 기대하는 그래서 또다시 성장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